예, 홍로 강원인데 이거는 황금사과고요. 홍로 1차 사과를 해서 주문 오신 분들은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. 어제 아래부터 갑자기 야간 온도가 13도까지 내려가요. 야간 온도가 착색에 영향을 미친 낮밤의 일교차가 거의 20도 가까이 납니다. 아래 16도, 오늘 새벽에 13도까지 내려왔어요. 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틀 만에 착색이 확 진행되네요. 이제 마지막 이제 아무것도 남았는데 확실히 야간 온도가 내려가니까 맛있습니다. 예쁘시고 이제 탄재는 다 끝난 것 같고요. 소각 한번 볼게요. 예, 한 이틀 정도 야간 온도가 13도 내려가다 보니까 입을 이렇게 많이 안 따도 예쁘겠지. 많이 즐겼습니다.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상태가 가장 맛이 좋습니다. 저는 이제 입을 많이 안 따는 게 일부러 맛있게 하기 위해서. 그래서 반대쪽은 시끄덩이 그런 사과들이 많습니다만, 그런 사과 제가 보면 제일 맛있어요. 이 상태가 진짜 맛있는 상태입니다. 저는 착색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그 전체가 밝았지 않아요. 밑에는 깨끗하고 오염이 많습니다. 그럼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제 사과의 특징입니다. 이쪽에는 거의 70%는 수확 다 해도 되는 상태입니다. 확실히 저쪽은 햇빛을 많이 보니까 착색이 잘 되네. 자, 수확해서 2차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우지 품종인데 이런 소지에 탄저가 한 종씩 보이기 시작해서 입이에 엄청 한번 잡혔습니다. 오늘 정국적 소지도 발반하고 탄저가 심하다고 합니다.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. 뭐 감염된 건 어쩔 수 없는데 감염된 건 무조건 나타납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1차 발송 다 해드릴거 이제 나머지 그 다른 밭에 10kg 한 100개 정도 남았네요. 뭐, 선물용 세트는 거의 없고, 가정용 필요하시면, 드시는 거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미야기우치. 야, 후지도 이제 착색이 살살 들어옵니다. 확실히 야간 온도가 시원하다 보니까, 착색이 되기 시작하네. 아주 참, 한 대 같습니다. 하여튼 원래는 홍로, 올드, 굳이 다 농사가 만만치 않습니다. 자, 골드도 벌써 이제 탈색이 다 진행됩니다. 야간 온도가 13도, 뭐 11도까지 내려가니까 기후의 변화에 딱 나무들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. 지금도 먹어보니까 맛은 있습니다. 새콤달콤한, 굉장히 맛있는. 자, 벌써 이제 일소 블러싱이 생기게 합니다. 황금사과는 본격적으로 10월 추석 쉬고 제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골드는 이제 견무늬가 좀 나타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견무늬가 흡증나방이 찔러가지고 크기로 개물균이 들어와서 하루 이틀 만에 확 커지더라고요. 이 밭은 괜찮은데 밑에 밭, 이쪽 가오리 개물이 혼났습니다. 알고 봤더니 옆에 홍로 밭에서 약을 안 치가 거기서 다 날라와가지고 저희 밭에 가해를 했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옆에도 이제 방개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방개하고 조절하고 그 이웃 농가들 같이 살충제를 같은 날짜에 같은 약을 치시면 효과가 됩니다.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제가 약을 엄청 잘 쓰는데 한 번만 견무늬가 갑자기 많이 나타났습니다. 그렇지 그렇지 밭에만 이웃 밭에서 날라온 겁니다. 이 밭은 제가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탄저도 별로 없고 견무늬도 별로 없고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좀 있어서
피해라고 할 수 없이 나타났습니다. 반바지 그렇네. 그리고 옆에 보면은, 방제할 때도 같이, 같은 약을 같은 날짜, 이렇게 방제하시면 진짜 효율적입니다. 단독으로 떨어지시면은 뭐 상관없고요. 자, 폴드가 지금부터, 예, 단락을 시킵니다. 이게 낙가가 아니고, 안티풀 치시면 안 됩니다. 폴드. 진짜 안티풀 치시면 맞은 사과로 바뀝니다. 떨어져봐야 몇 개 안 떨어집니다. 이거는 단락이라는 건데, 제가 보기에는. 나무가 힘이 들면은 지가 살기 위해서 힘을 떨어뜨린다고 저는 느꼈습니다. 그래서 나무를 내 건강에 힘있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. 근데 이거 다 떨어져봐야 전평에 한 두 컨트는 안 됩니다. 그거 아까 봐서, 낙가 방제를 치시면은 홀드가 진짜 맞는 사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. 낙가 방제제 절대 설파하시면 안 됩니다. 저는 하여튼 호르몬제는 공로 홀드, 뭐, 황금사과 전부 다 절대 제 사전에는 없습니다. 제 사전에는. 뭐 돈 좀 적게 벌어도 괜찮습니다. 그래도. 좀 치료가 되는 중입니다. 매일 한번 순찰을 하셔갖고, 견문, 지금 이제 견문이 나오게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폴더는 이렇게 이쪽에 브러싱이 생기죠. 또 산적인데 정지인도 생기고, 뭐 더 이상 커지진 않는데. 골드는 결과지를 잘 만들어서 착가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. 농사 만만치 않습니다. 골드 농사 제일 어렵습니다. 제가 보니까. 아, 또 아까고 또 떨어졌네. 지금도 굉장히 맛있습니다. 새콤한. 자, 지금 떨어진다는 건 아무것도 더 힘들다는 겁니다. 자, 홍로 이제 마지막 홍로 필요하신 분, 요번 주까지, 요번 주 뭐 한 3-4일 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.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